양압만 뭔지 하고 서로가 달라요. 다른데 이거는 겹치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했냐면 만약 중간반에 103조가 나왔다. 그러면 양압반은요 104조로 이렇게 문제를 내놨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전혀 겹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여러분 원래 2주간은 100선인데 100선을 민법을요 하루에요 40문제씩 4시간씩 해가지고 100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간반 야간반 다르게 하니까요. 특히 야간반 여러분들은 그 토요일 일요일과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있잖아요. 집에 가셔서 꼭 오전반 강의를 해설을 꼭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강의를 다 들으려고 하지 말고요. 공부를요. 적어도 이 두 개라도 강의를 꼭 끝까지 딱 듣고 뭐 오시면은 다음 주에 강의를 할 때 문제를 풀 때는 물론 문제가 전혀 달라요. 알겠죠? 전혀 다른 문제이지만 아마 문제를 푸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요. 2주 것, 즉 4회분만 문제를 풀면은 나머지 문제들은 다 비슷비슷해요. 물론 이제 디테일한 면에 있어서 약간씩의 차이가 있죠. 그렇지만 똑같다. 이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뭔가를 욕심을 부리고 뭘 모른다고 해서 자꾸 엉뚱한 데를 호벼파면 안 돼요. 그러면 코피 나요. 무슨 알겠죠? 그래서요, 정확하게 우리가 파야 될 부분을 파야 된단 말이죠.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 41번 승계취득이라고 되어 있죠? 이걸 뭘 묻는 거예요? 승계취득에 해당하는 것,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원시취득이 아닌 것은 이 말이죠. 원시취득이 아닌 것, 이걸 찾으라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원시취득이 아닌 건 뭐가 있어요? 여기요. 선점이죠. 무조물 선점. 그 다음에 우리가 선점, 습득, 발견이죠. 선점, 습득, 발견은 원시취득이고요. 그 다음에 환지하고요. 그 다음에 공용징수, 수용이죠. 이 두 가지가 그러면 원시취득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원시취득은 또 뭐가 있어요? 소유권에서 첨부라고 하는 것이 있죠. 첨부는 뭐요? 부합, 혼화, 가공. 부합, 혼화, 가공. 이것도 원시취득이고요. 또 뭐가 있어요? 취득시효. 취득시효하고요. 동산의 선의 취득하고. 이것이 이제 어디에 나와 있는 것이냐? 물권법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하나가 신축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여기만 시험에 나왔는데요. 감정평가사 시험에서는요. 환지하고 이건 판례가 나와, 판례가요. 공용징수 이 두 가지가 원시취득이에요. 이것은 판례에 의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요 잘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상속이라는 게 뭐예요? 상속? 그러면 상속이라는 것은 상속은요 포괄승계죠. 포괄승계이고요. 이건 포괄승계는 어디에 속하죠? 이것을 이전적 승계에 속하죠. 이전적 승계는 어디에 속하죠? 승계취득에 속하죠. 그래서 이것은 승계취득인 거예요. 그래서 상속은 승계취득이다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먼저 정답 몇 번이다? 2번이고요. 그 다음에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령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죠. 자, 형사사건이죠. 형사사건은 여기서 성공보수금 약정이죠. 형사사건은 103조 위반이지만 아닌 건 뭐죠? 민사사건. 그래서 민사사건에 있어서 성공보수금 약정은 103조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우리 항상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변호사가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뭐죠? 변호사 아닌 자가. 변호사 아닌 자가 이렇게 나오죠. 이것은 우리 뭐다? 변호사법 위반이죠. 그래서 강행법규에 위반돼가지고 뭐가 된다? 무효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변호사 아닌 자 그러면 이것은 무조건 무효예요. 그런데 여기는 변호사가 성사사건에 있어서 성공보수금 약정 이것은 무효이고요. 변호사가 민사사건에 있어서 성공보수금 약정을 한다 그것은 유효이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 나오죠. 변호사 아닌 자가 여기 나왔죠. 이것은 승소를 조건으로 소송 가액을 나누기로 약정을 한 경우 이것을 우리는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하고요. 지금까지는 변호사만 나왔는데 다른 시험에는 법무사 시험에는 뭐가 나오냐? 법무사 아닌 자가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죠? 법무사법 위반으로서 무효가 되는 거예요. 3번은요. 당초부터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정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이죠. 몇 조 위반이다? 103조 위반이죠. 보험사기를 얘기하는 거죠. 4번은요. 증인이 사실을 증언하는 조건으로 우리가 증언이죠. 증언의 대가죠. 이 대가라는 것이 딱 두 가지죠. 통상적으로 용인. 통상적으로 용인된다. 그것은 103조 위반이 아니다. 103조 위반이 아니죠. 그럼 이것을 넘어서는 대가. 넘어서는 대가. 다른 말로 여기서 말한다. 초과라고 하죠. 초과.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부분을 초과하죠. 103조 위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수준을 넘어서는 대가. 넘어서는 대가 초과하는 거죠. 이러면 103조 위반이고요. 그 다음에 용인된다. 103조 위반이 아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요. 103조 위반이 아닌 것은 가장 기본적인 뭐죠?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이죠. 또 한 가지 뭐가 있죠? 뭐죠? 강제경매, 강제집행이죠.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
면토랑 옥조 이 두 가지는 103조 위반이 아니죠. 이건 정확하게 암기해야 되겠죠. 자 그럼 여기요 낮은 금액으로 이것을 다운 계약서죠. 또는요 양도소득세 일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또 어떻게 한 경우죠. 1번이고요. 2번은요 일정 기간 이후 등기하기로 한 경우죠. 일정 기간 이후 등기하기로 했다. 이 두 가지는 103조 위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항상 103조가 나오면 정답으로 가장 많이 나온 게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그 다음에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 두 가지는 103조 위반이 아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 103조에 해당하지 않는 것 정답 몇 번이다? 4번이다 이렇게. 자 43번은요 아 5번이다 이렇게. 5번 불공정한 법률행위죠. 여기서 보시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나왔죠. 그 법률행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 경매를 보죠. 경매는요 민사집행법에 의해서 행해지죠. 민사집행법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법률의 규정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민사집행법 법률의 규정이니까 경매의 경우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적용될 수 있다. 3번 틀렸죠. 그래서 정답이죠 3번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불공정이죠. 불공정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다? 급보. 급보는 주는 거죠. 급보와 반대급보죠. 반대급보. 그것을 급보와 반대급보 간의 현저한 불균형이죠. 이 급보와 반대급보라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대가성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뭐한다? 유상계약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유상행위면서 계약의 경우에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적용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상이 아니고 뭐다? 무상계약이라든가 또는요 무상이란 말이 뭐죠? 기부행위라든가 다른 말로 무상계약이란 뭐가 있죠? 증여라든가 이런 경우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뭐 되지 않는다?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항상 우리가요 대가성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원칙적으로 계약인데요 판례가 말하겠냐? 채무면제 채권 포기의 경우 즉 대가관계를 상정할 수 있다 대가성이 있다 이 말이죠. 이런 단독행위에도 적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 이때 단독행위는 뭐가 있다? 채권 포기 다른 말로 뭐다? 채무 면제예요. 채권을 포기한다는 말하고 채권의 반대가 채무잖아요. 채무를 면제해 준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채권 포기 채무 면제의 경우는 단독행위이지만 이것이 대가성을 인정할 수 있으면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적용될 여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공박 경솔 무경험이죠. 이것은 언제를 기준한다?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그러니까요 계약을 체결할 때는 불공정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계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가격이 급등하거나 폭락해서 불공정하다 이 말이죠. 그래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이것은요 이것은 103조의 판단 시점도 마찬가지죠. 무슨 말이냐면 작물인 걸 모르고 샀단 말이죠. 그런데 미소고 난 다음에 작물인 걸 알았어. 난 다음에 알았죠. 그것은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요 궁박하고 경솔하고 무경험 중에서 궁박은 누구를 기준한다? 본인을 기준하고 경솔과 무경험은 누구를 기준한다?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고요. 특히 여기서 무경험이죠. 무경험이 시험이 잘 나오죠. 무경험은 거래 일반에 있어서 경험의 부족을 얘기하는 거죠. 뭐가 아니다? 특정한 거래 영역에서 경험의 부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다음에 궁박과 경솔과 무경험은 모두 다 갖추고 있어야 돼요. 하나만 있어도 돼요. 하나만 있어도 된다 이 말이죠. 모두 다 없어도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궁박은 경제적, 정신적, 심리적 모든 궁박을 포함하고 대리인에 의해서 계약이 될 경우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렇게요. 자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그럼 우리가 추인이죠. 추인을 할 수 없는 거 있죠. 추인을 할 수 없다. 추인을 할 수 없는 것이 뭐가 있죠? 불공정한 법률행위 그다음 103조. 103조 위반. 이건 불공정한 104조죠. 그다음에 무슨 법규 위반이다? 강행법규 위반. 강행법규 위반 이 세 가지의 경우는 추인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가 추인이 할 수 있는 거 있죠? 추인할 수 있는 거? 추인이 가능한 거 뭐가 있어요? 추인이 가능한 거 첫 번째 107조 비진입 표시. 108조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인 경우 그 다음에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의사무능력자요. 그 다음에 차고나 사기나 강박 등으로 인하여 뭐가 된 경우 취소된 후 우리가 취소가 되면 뭐가 되죠? 무효가 되죠?
그래서 모욕행위 추인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모욕행위 추인을 할 수 없는 것이 있다 이 말이죠. 103조 반사의 질서,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강행법규 위반은 추인할 수가 없다. 그런데요, 불공정한 법률행위 경우는 뭐는 인정할 수 있다? 뭐는요? 모욕행위 전환. 그래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추인은 할 수 없지만 뭐는 가능하다? 모욕행위 전환은 가능하다. 전환. 알겠죠? 이것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정답 몇 번이에요? 3번이죠? 이렇게. 자, 44번. 진이 아닌 의사표시죠? 여기에서 우리가 진이라는 것은 뭐다? 진이. 진이는 진정으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의사를 표시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뭐를 얘기한다? 생각.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알겠죠? 어떤 의사를 표시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 이것을 우리는 진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진이. 이번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우리가 상대방이요, 비진이 표시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임을 알았거나 아기죠? 또는요, 알 수 있었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럼 뭐라고 한다? 모효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뭐를 알아야 되냐? 비진이 표시하고 통정의 표시는 무효인 것이고 차고 사기 강박은 말 수 있고 취소할 수 있고 그러니까 비진이 표시하고 통정의 표시는 취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취소할 수 있는 것은 딱 법에 정해져 있죠? 제한 능력자 차고 사기 강박만 취소하는 거예요. 비진이 표시하고 통정의 표시는 무효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3번은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원칙은 뭐다? 표시대로 유효이죠. 표시대로. 그런데 상대방이 뭘 했거나? 상대방이 진이 아닌 의사표시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뭐라고 한다고? 무효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된다. 무효다. 이렇게. 그런데 시험에는 뭐라 나오죠? 알았을 경우에 하나여 무효다. 그러면 안 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여 무효가 된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 그 다음에 4번은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상대방과 통정이 없다는 점에서 통정의 표시와 구별되죠. 그럼 통정의 표시는 뭐예요? 의사의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고서 상대방의 양해를 얻는 것이고 비진이 표시는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고 있는 것에 불과하고 상대방과 통정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이게 바로 통정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비진이 표시하고 통정의 표시가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5번은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상대방 있는 또는요 계약. 계약에도 적용이 되죠. 계약. 계약에도 적용이 된다. 왜요? 생각을 해봐. 비진이는 원칙적으로 표시대로 효력이 있으니까 상대방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무효가 되죠. 그러니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든 상대방이 있으면 되죠. 계약은 의사표시가 몇 개예요? 두 개죠. 하나는 표의자, 하나는 상대방이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있으면은 비진이 표시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즉 계약의 경우는 당연히 상대방이 있는 것이고 단독행위는 상대방이 있는 것과 상대방이 없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경우는 당연히 비진이 표시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정답 몇 번이다? 몇 번이요? 2번이다. 이렇게 2번. 자, 45번 차고죠? 자, 이러면 차고는 어떻게 차고는 먼저 중요 부분에 차고가 있어야 되죠? 중요 부분에 차고가 있고 그 다음에 착오함에 있어서 중대한 과실. 중대한 과실이 있냐 없냐? 없을 때 취소할 수 있죠? 만약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 그러면 원칙은 뭐 한다? 취소하지 못하지만 상대방이 이것을 알면서 뭘 한다? 이용을 하죠? 이용? 그러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중요 부분의 착오인지 아닌지의 여부는 취소를 하려는 표의자가 증명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중대한 과실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취소를 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면 취소를 못하게 하면 뭐가 돼요? 유효가 되죠. 왜요? 취소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잖아요. 취소를 못하게 하면 유효가 되잖아요. 그래서 유효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중대한 과실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착오의 경우는 가장 이제 시험이 많이 나온 게 바로 1번이죠. 1번은 뭐냐면 우리가 착오로 인해서 취소할 수 있는 것과 담보 책임이 성립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담보 책임이 성립하더라도 착오가 있으면 착오로 취소할 수 있는가? 이게 문제죠. 그러면 담보 책임하고 착오는 전혀 다른 것이에요. 착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고 불일치를 표의자가 모르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담보책임은요, 권리나 물건이 원시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립 요건이 완전히 다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담보 책임이 성립되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성립하더라도 담보 책임, 착오가 있으면 착오를 이유로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취소권은 배제되지 않는다, 맞죠? 배제되지 않는다 말은 착오가 있으면 착오를 이유로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자, 우리가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장래 미필적 사실에 대한 기대나 예상이 빗나간 것에 불과하다. 자, 이러면 여기요, 이것은 이제 뭘 얘기하냐면, 자, 봐봐. 우리가 뭘 했냐면, 제3자의 기망. 제3자의 기망에 의해서요, 신원보증서류인 줄 알고 사인했는데, 알고 보니까 연대보증서면이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인할 때는 연대보증서면인 줄 알고 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착오를 이유로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이게 장래 미필적 사실의 발생에 대한 기대나 예상에 빗나간 경우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뭐냐면 자기는 호텔을 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약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당연히 여기에는 호텔가 나오는 줄 알았어, 상업지니까.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호텔가가 나오지 않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렇다고 해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이것은 뭐에 불과하다?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다, 이 말이죠. 우리가 동기의 착오와 착오가 또 착오로서 취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동기가 표시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뭐가 돼야 돼요? 유발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가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럼 여기 나왔죠? 동기의 착오죠? 그럼 동기의 착오는 방금 무슨 요건이죠? 주관적 요건이죠? 동기의 착오가 착오로서 취소하려면 동기가 뭐가 되거나 표시돼서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인정이 되든지 또는요 상대방으로부터 뭐가 되든지 유발이 되든지 둘 중 하나가 있어야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동기가 표시되어 해석상 법률의 내용으로 된 것에 한해서만 이게 틀렸어요. 그러니까 표시가 된 것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도 된다? 상대방에 의해서 유발된 경우. 상대방에 의해서 유발된 경우도 착오를 이유로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죠?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기 위해서는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뭐는 필요가 없다? 합의. 합의는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합의까지는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은요, 매매, 여러분 시가죠? 여러분 시가라든가 또 뭐가 있죠? 가격이라든가 또는요, 경제적 불이익이 없는 경우. 이런 경우는 착오에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시가, 가격, 경제적 불이익이 없는 경우. 그러니까 손해가 없으면 착오가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어? 착각했어? 그런데 내가 아무런 손해가 없어? 그러면 착오를 이유로 말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손해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요, 우리가 말이죠, 여기 중단과실이죠. 그러면 중단과실이 있으면 원칙은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원칙은 취소를 못하죠. 취소를 못한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유효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중단과실이 있으면 상대방이 그것을 알면서 뭘 했다? 이용하죠. 그럼 뭐 할 수 있다? 다시 취소할 수 있다. 그럼 여기서 보면 이용했다, 이 말이죠. 누가요? 상대방이 표의자 착오를 알면서 이용했죠. 그렇다고 한다면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취소할 수 있다. 아시겠죠? 자, 45번은요, 이미 대리권의 범위라고 되어 있네요. 아, 45번의 정답 몇 번이죠? 3번이요. 자, 이미 대리권이죠. 이미 대리권은 원래 뭐죠? 수권행위에서 그 다음에 위임계약, 원인된 법률관계죠. 그래서 이미 대리권은 단독행위의 경우는 뭐가 있다? 수권행위에 의해서. 수권행위. 그 다음에 계약은 뭐가 있죠? 위임계약이죠. 위임계약을 이것을 뭐라 한다? 원인된 법률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대리권이 주어지죠. 그럼 여기에서요, 이 수권행위, 대리권이 먼저 소멸해요. 수권행위를 뭐라든지 철회하든지 원인된 법률관계가 뭐가 되든지 종료가 되죠. 그러면은 임의 대리권은 뭐가 된다? 소멸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임의 대리권에는 범위는 원칙적으로 수권행위에서 정해진 게 원칙이다. 수권행위는 아니니까. 이거는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의 대리권을 봐봐요. 대리권은 뭐냐면 여기서 갑이 있고 여기 상대방 병이 있고 여기 대리인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대리인이죠? 그럼 대리인이 어떻게 하죠? 상대방에 대해서 의사를 표시하죠. 이것을 우리는 무슨 대리한다? 능동 대리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상대방이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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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대리인이 그것을 들어야 되죠. 듣는 것을 무슨 대리한다? 수동대리죠. 그래서 임의 대리권은 능동대리, 즉 의사를 표시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의사 표시를 수령해야 되죠. 그것을 수령대리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수령대리권도 포함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3번은요, 매도인으로부터 매매계약 체결에 대한 대리권은, 여기 계약 체결이죠. 계약 체결은 결국은 세 가지를 조심해야 돼. 첫 번째 계약 체결은 중도금과 잔금을 뭐 할 수 있다? 수령할 수 있다. 1번. 자, 두 번째는 계약을 뭐 할 수는 없다? 해제할 수는 없다. 중요하죠? 자, 세 번째는요, 잔금 지급기를 뭐 할 수 있어? 잔금 지급기일을 뭐 할 수 있어요? 연기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 세 가지. 체결에는 잔금 지급기를 연기하려면 어떻게 하죠? 체결뿐만 아니라 이행에 관한 포괄수권. 체결뿐만 아니라 이행에 관한 포괄수권이 주어졌을 때 잔금 지급기를 연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계약 체결의 대리권은 중도금 잔금을 수령할 수만 있고 해제할 수는 없고 잔금 지급기를 연기할 수 없고, 만약에 이 수령한 것을 어떻게 해요? 대리인 자기 자신이나 또는 제3자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대리권 남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대리권 남용은 원칙적으로 누가 책임진다? 본인이 책임을 진다. 그런데 상대방이요, 대리인의 대리권 남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그때는 본인은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지죠. 따라서 뭐라고 표현한다? 대리권 남용에 있어서는 비진입 표시에 관한 규정의 유추 적용된다. 다시, 대리권 남용의 경우에는 비진입 표시에 관한 규정이 유추 적용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요. 자, 4번은요, 매도인으로부터 매매계약, 여기 봐죠. 여기 체결의 대리권, 아까 뭐라고 그랬죠? 해제할 수는 없다. 중도금은 수령할 수 있다. 잔금 지급기를 연기할 수 없다. 그런데 체결뿐만 아니라 뭐에 관한 것? 이행. 체결과 이행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이죠. 이런 경우는 잔금 지급기를 말할 수 있다. 연기할 수 있다. 이때는 돼서. 그러니까 체결은 연기할 수 없죠. 체결과 이행에 관한 포괄수권은 연기할 수 있다. 체결과 이행에 관한 포괄수권은 연기할 수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연기할 수 없다. 4번이 틀린 거예요. 자, 5번은요. 부동산 매수죠. 우리가 극과 극은 안 된다고 그랬죠. 매수하라고 대리권을 줬더니 지금 이 사람이 뭐를 하고 있어? 지금 극과 극이죠. 처분한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처분할 권한이 없다. 그러면 영수 돈 좀 받아와라. 영수 그랬는데 가서 일부를 면제한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러면 예금이야. 예금. 예금을 계약을 체결하고 와라. 그랬더니 그것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또는 이것을요 처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요 입찰. 가서 경락 좀 봐와라. 입찰 좀 봐와라. 그랬더니 입찰 취하에 동의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뭐가 안 된다? 극과 극은 안 된다. 이렇게 암기하라고 그랬죠? 우리 아까 매매계약 체결. 체결의 대리권에는 뭐가 인정되지 않는다? 해제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체결의 대리권, 계약 체결, 체결의 대리권은 계약을 말 수 없다. 해제할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만약에 이런 것을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본인으로부터 뭐가 있어야 돼? 본인으로부터 특별 수권. 본인으로부터 특별 수권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자, 그럼요. 정답 몇 번이에요? 4번이다. 이렇게. 자, 47번요. 갑의 무권, 여기 지금 무권 대리가 나왔죠. 갑의 무권 대리인 을이 갑을 대리하여 병과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당시 병은 제한 능력자가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여기가 병은요. 제한 능력자가 아닌 을이 제한 능력자가 아닌 을이 그러니까 병이 지금 얘가 아니고 무권 대리인이 지금 제한 능력자가 아니죠. 왜 그러느냐? 유권 대리에서는 모든 책임을 누가 지죠? 본인이 책임을 지죠. 그래서 대리인은 117조에 의하면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요, 무권 대리는 원칙적으로 무효잖아요. 그럼 본인은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지죠. 그럼 누가 책임을 지야 돼? 대리인 자신이 책임을 지야죠. 따라서 무권 대리인이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 말했죠. 제한 능력자가 아닌 을이라고 돼 있죠. 그럼 행위 능력이 있다 이 말이죠. 이 사람이 무권 대리인이라고 그런 거죠. 그래서 무권 대리임을 과실 없이 알게 못했다. 상대방은 뭐다? 선이 무과실이다 이 말이죠. 상대방은 선이 무과실이다.
그래서 옳지 않는 것은 이렇게 돼 있죠. 1번 여기서 보면 여기서 항상 이렇게 딱 나오면 갑하고 여기 병하고 그다음에 여기 을하고 이건 무권들이죠. 그러면 이 병은 뭐다? 병은 이것은 뭐예요? 병은 선인 경우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고 철회. 그다음에 여기 선악을 본문하고 뭐 할 수 있다? 최고할 수 있는데 지금 이미 상대방은 선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과실 없이 알게 못했다 그러면 선이죠? 그럼 당연히 상대방은 철회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어요? 최고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무권 대리인이 책임을 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본인이 추인을 거절하거나 상대방이요? 아니요, 대리인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해, 증명.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면은 누구의 선택에 의해서? 상대방의 선택. 상대방의 선택에 의해서 계약을 이행하든지 손해를 배상하든지 하죠. 상대방의 선택. 항상 시험에는 뭐라 나온다? 대리인의 선택.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때 무권 대리인의 책임은 무슨 책임이다? 무과실 책임이다. 무과실은 뭐죠? 제3자가 문서 등을 위조했다가더라도 그러면 제3자가 위조했으면 무권 대리인은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더라도 누가 책임을 진다? 무권 대리인이 책임을 진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러면 1번 보시면 자 여기요 을하고 병이죠? 을과 병 사이에 체결된 계약 이 체결된 계약은 무권 대리니까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이죠? 무효인 것을 갑이 추인하면은 뭐가 되고 소급해서 뭐가 돼요? 유효가 되죠. 소급해서. 그래서 우리가요 무효행위 추인은 소급표가 없지만 무권 대리 행위의 추인은 뭐가 있다? 소급표가 있다. 그런데 추인하지 않죠? 추인하지 않으면 여전히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추인하면 뭐가 된다? 유효. 추인하지 않으면 뭐가 된다? 무효. 그래서 무권 대리 행위를 뭐라 한다? 유동적 무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2번은요 갑이 우리가 추인할 때 어떻게 추인하죠? 상대방이나 상대방의 승계인이나 무권 대리인한테 추인할 수 있죠. 우리가요 추인이나 추인 거절은 누구한테도 돼요? 철회권도 본인이나 무권 대리인한테 처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직 뭐만요? 최고. 최고권은 추인을 할래 말래 묻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고는 누가 누구한테 하는 것이다? 상대방이 본인한테. 상대방이 본인한테 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누구한테 추인했다?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했죠. 무권 대리인에게. 자, 무권 대리에 추인한 경우는 상대방 병이 그것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해. 무권 대리인한테 추인할 때는. 만약에 상대방 병이 알고 있다? 그러면 뭐 할 수 있다? 추인의 효력을 말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만약에 모르고 있다? 그러면 추인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상대방한테 대항할 수 없다? 도리어 상대방은 뭐를 행사할 수 있다?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말이 중요하죠. 그래서 모르고 있을 때는 철회권을 행사해. 알고 있을 때는 안 돼요. 지금 여기 보면 병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다. 알겠죠? 그러면 추인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하죠. 도리어 상대방은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철회할 수 있다. 이렇게. 3번은요. 우리가 이제 갑을 단독 상속한 을이라고 됐죠. 지금 보면 이때 갑은 여러분 뭐를 할 수 있어요? 추인권과 추인을 거절할 수 있는데 이것을 갑이 사망하고 대리인이 단독으로 상속을 해서 추인을 하지 않고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뭐에 반한다? 신의칙에 반한다. 그래서 추인 거절권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가 없다. 그러면 추인을 거절할 수 없다는 말은 결국은 뭐로 봐버린다? 추인한 것으로 본다 이 말이죠. 그럼 추인한 것으로 보면은 결국 병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 그럼 병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 4번은요. 을의 무권 대리가 봐봐요. 무권 대리가 제3자의 위법 행위로 이야기됐죠. 그렇더라도 을의 무권 대리란 책임을 진다 지지 않는다? 진다 이 말이죠. 이것을 책임을 진다? 무슨 책임이라고 한다? 무과실. 잘못이 없어도 책임을 지는 게 바로 무권 대리인 책임이란 말이죠. 제3자가 위법 행위를 이야기했다 이 말은 무권 대리는 잘못이 없다 이 말이죠. 그렇더라도 무권 대리는 책임을 지는 것이에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무과실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5번은요 병이 을에게 가지는 계약의 이행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잡아요. 병 소멸시효죠. 이건 몇 번 소멸시효는 병이 이를 선택할 수 있을 때부터 진행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핵심 유학 강의를 했었죠. 그 유학 강의에 다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알겠죠? 물론 기억은 안 나겠지만 병이 이를 선택할 수 있어. 언제 선택하죠? 언제? 상대방은 언제 선택권이 있죠? 언제? 방금 얘기했죠? 본인은 추인을 거절하고 상대방은요 뭘 한다? 상대방은요 대리권을 증명한다 못한다?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할 때부터, 못할 때 선택권을 행사하죠. 그래서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소멸시효가 뭘 한다? 진행한다. 이렇게 얘기해. 아니요. 대리인. 오케이. 대리인요. 대리인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할 때. 그다음에 여기 본인은 추인을 거절하고 대리인이 대리권, 만약에 대리인이 대리권을 증명하면 무슨 대리가 돼 버려요? 유권 대리가 되니까. 우리 지금 무슨 대리라고 했죠? 무권 대리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소멸시효. 소멸시효는 뭐냐?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 누가 선택권을 행사한다? 상대방이. 그러면 상대방은 언제 선택권을 행사한다? 본인이 추인을 거절하고 대리인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할 때부터. 알겠죠?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지난다. 아직 이것은 우리 시험에 나왔다 안 나왔다? 아직 안 나왔다. 알죠? 이거 안 나오고 이건 이미 나왔어. 4번은. 알겠죠? 우리 기출문제란 말이죠. 정답 몇 번이다? 4번 이렇게요. 자, 48번. 소급표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거. 소급표가 인정되지 않는 거. 그러면 소급표가 인정되지 않는 거. 장래요죠? 소급표하고 장래요가 있죠. 장래요 대표적인 게 뭐뭐를 암기하라고 했죠? 해지 하고 기한. 이 두 가지는 죽었다 깨나도 암기해야 돼. 소급표가 없어. 그러면 또 뭐가 있죠? 무효행위의 추인. 무효행위의 추인은 원칙적으로 소급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이런 하나가 또 뭐가죠? 가등기에서 본등기 하죠?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하죠? 본등기를 하게 되면 뭐가 있어요? 물권 변동. 물권 변동은 언제부터? 본등기 시부터죠? 물권 변동? 소급표가 없단 말이죠. 기본적으로 네 가지는 무조건 안 해야 돼. 해지, 기한, 무효행위의 추인.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가등기 기한 본등기 시 물권 변동 소급표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쭉 보면요. 정답 보면 여기 기한이라고 되어 있네. 기한 해지 기한은 절대로 소급표가 없다고. 2번이 정답이죠. 그럼 소급표가 있는 게 뭐죠? 무권 대리. 아까 말했죠. 무권 대리인의 추인은 소급표가 있죠. 무효행위 추인은 소급표가 없죠. 두 가지 비교가 되겠죠. 자, 토지 거래가 허가도 소급표가 있죠. 자, 취득시효하고 뭐고요? 소멸시효. 소멸시효의 효과. 소멸시효의 효과는 언제요? 소멸시효 효과는 기산일에 소급하죠. 기산일에 소급하죠. 그러면 취득시효는요? 취득시효 효과는요? 언제요? 점유 개시시에 소급하죠. 개시시에 소급하고요. 그러면 취소하고 또 뭐가 있죠? 해제. 취소하고 해제가 되면 어떻게 돼요? 소급해서 뭐가 된다? 무효가 돼요. 소급해서 무효. 그 다음에 이러면 또 소급해서 무효가 된 건 또 뭐가 있어요? 소급해서 무효가 된 건 또 하나 있는데. 가등기에서 무슨 등기를 하죠? 본등기 하죠. 본등기. 본등기 하게 되면 언제예요? 순위. 순위는 소급하죠. 순위는 가등기시로 순위는 소급하죠. 물권 변동은 소급한다 안 한다? 소급하지 않죠. 순위는 소급하고 물권 변동은 소급하지 않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특히 그러니까 여러분요, 소급표가 있는 것을 정확하게 알든지 소급표가 없는 것을 정확하게 알든지, 소급표가 없는 것 중에서 네 가지 알죠? 기본적으로 세 가지죠. 해지하고 기한하고 무효행위 추인하고 기본적으로 하나 더 알면은 가등기에서 본등기 할 때 물권 변동 소급표가 없다. 순위는 소급표가 있다. 자, 무권 대리인의 추인은 소급표가 있다. 무효행위 추인은 소급표가 없다. 아시겠죠? 그러면 취소나 해지가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죠?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정답 몇 번이다? 2번이죠. 자, 49번은요. 취소라고 돼 있죠. 취소. 자, 취소를 보면 우리가요. 무효하고 취소는 각각 한 문제씩 꼭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3년 이상 넘게, 4년째요. 자, 취소권의 단기 제척기한. 단기란 말은 몇 년을 얘기한다? 3년짜리를 얘기하죠? 자, 우리는 취소는요. 계약을 체결한 날. 한 날로부터 몇 년이다? 10년이고. 그러한 사실 안 날. 안 날은 뭐다? 취소의 원인이 뭐다? 소멸한 날. 이것은 다른 말로 뭐다? 추인할 수 있는 날. 추인할 수 있는 날. 알겠죠? 이런 것을 얘기하죠? 알겠죠? 안 날이다? 취소의 원인이 소멸했다? 그러면 취소 원인이 소멸했으니까 추인할 수 있죠. 이때부터 몇 년이다? 3년이다. 이 말이죠. 여기 한번 봐봐. 취소할 수 있는 날. 취소는 언제죠? 사기를 당한 날부터. 미성년자부터. 계약을 체결 한 날이지, 한 날. 이것은 한 날이다, 한 날. 한 날 그럼 몇 년이다? 10년이죠, 10년. 알겠죠?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날. 그러면 여기서는 추인할 수 있는 날 그러면 이거 뭐다? 3년인데 취소할 수 있는 날 그러면 몇 년이다? 10년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1번 정답이죠. 2번 취소권은요. 취소 원인의 진술과 함께 아니라고. 이게 바로 뭐냐면 아까 우리 잠깐 얘기했었는데 봐봐요. 나는 신원보증서류인이라고 사인했는데 연대보증서만 사인했다 이 말이죠. 그럼 이 사람이 뭐 취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신원보증서류인 줄 모르고 사인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
나는 연대 보증 서면은 사인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요, 자기는 원래는 신용 보증서에 사인해야 되는데 실수로 나는 연대 보증 서면에 사인했다. 그러니까 나는 착오를 했다. 그러니까 나는 취소하겠다. 이렇게 말을 쭉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나는 연대 서면에는 연대 보증 서면에는 사인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취소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나는 뭐 때문에 취소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의사는 진술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나는 이 법률 행위에 대해서 취소하겠다 이 말이죠. 그럼 취소한다는 의사 표시가 드러나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취소 원인의 진술이 없어도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도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나왔어요. 알겠죠? 자, 3번은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의 상대방이 그 행위로 취득한 특정의 권리를 봐봐. 우리가 법정 추인은 뭐죠? 법정 추인. 여기서 봐봐야 돼요. 우리가 법정 추인이죠? 추인이 되면 뭐를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죠. 자, 추인이 아니면 뭐 할 수 있어요? 추인이 아니면 취소할 수 있죠. 자, 이걸 가지고 지금 아느냐 모르냐 묻는 거잖아요. 자, 그럼 우리가 법정 추인했어요. 두 가지를 암기하라고 그랬죠? 어느 경우에 상대방. 상대방이요. 전부나 일부를 양도한 경우나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했다. 이행 청구. 이행 청구. 이것은 추인이다 아니다? 추인이 아니라고 그랬죠. 추인이 아니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럼 봐보죠.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의 상대방이 그 행위로 취득한 특정의 권리를 뭐 했다? 양도했다. 상대방이 양도했네. 그러면 이건 추인이다 아니다? 추인이 아니네. 그럼 여전히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 말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원래의 상대방에게 취소의 의사 표시한다. 원래의 상대방에게 양수인을 누굴 얘기하죠? 양수인은 승계인을 얘기하죠. 승계인을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원래의 상대방한테 취소한다. 원래의 상대방한테. 자, 중요한 건요. 그러면요. 취소는 누구한테 해야 되죠? 직접 상대방. 그래서 우리 시험에요. 직접 상대방이란 말이 딱 두 번 나와. 알겠죠? 직접 상대방. 그러면 직접 상대방한테 직접 상대방이란 말이 두 번 나온다고. 누구누구를 얘기하죠? 직접 상대방 누구누구예요? 어디에 있어요? 취소권. 취소의 상대방. 취소의 상대방은 누구한테? 직접 상대방이지 양수인은 승계인이죠. 승계인한테 취소하면 안 돼. 직접 상대방 나한테 사기친 사람한테. 또 직접 상대방 어디서 나오죠? 표현대리. 표현대리 주장자. 표현대리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다? 직접 상대방만 표현대리 주장해. 표현대리의 주장은 직접 상대방만 주장해. 취소에 있어서 상대방은 누구한테 취소하냐? 직접 사기를 친 나한테 사기를 친 직접 상대방한테만 취소를 해. 상대방의 상계인한테는 취소할 수 없다고. 나한테 사기를 친 직접 상대방한테만 취소할 수 있다고. 자, 그러면 4번은요. 노무자의 노무가 일정 기간 제공된 후 행해진 공용 고용 계약. 우리 봐봐. 원래 이러면 취소는 뭐 할 수 있죠? 소급표가 있죠. 근데 조심하라겠죠? 고용 계약은 소급표가 있다 없다? 소급표가 없다 이 말. 소급표가 없어. 고용 계약은. 왜요? 지금까지 일한 것도 월급 받아야 되는데. 내가 만약에요, 내가요, 착오로 인해서 고용계약을 체결했거나, 만약에 사기나 강박에 의해서 고용계약을 체결했다고 해가지고, 급여를 못 받는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취소는 다 소급표가 있는데, 고용계약의 취소는 소급표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소급하지 않는다. 고용계약은 급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소급표가 없다. 이렇게. 5번요, 매도인이 매매가, 여기 봐봐. 해지하죠? 해지하게 되면 어떻게 하죠? 해지하면 선악을 뭐 선이어도 전부를 반환해야죠. 전부 반환. 알겠죠? 그럼 여기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면 돼. 취소.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럼 선인 경우는 뭐를 반환하죠? 선인 경우는 현존이익만 반환하죠. 현존이익만. 여기는 선인은 전부로 반환하고 여기는 현존이익만 반환해요. 그러면 내가 취소를 하려면 취소나 해지 중에서 나한테 더 유리한 건 어디예요? 취소가 더 유리하죠.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해제를 했어. 근데 내가 선이에요? 그러면 전부를 반환해야 돼? 그런데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게 되면 뭐만 반환해? 현존 이익만 반환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고 또 한 가지 이제 착오하고 취소 중에 해지하고 취소 중에서 한 가지 또 뭐가 있냐면 이런 거예요. 과실수칙권. 과실수칙권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 이제 취소죠? 취소의 경우요. 선의의 매수인은요. 과실을 말할 수 있어요? 수취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런데 해제를 하면 해제? 해제하면 선의의 매수인은 과실을 수취를 못해요. 알겠죠? 왜 그럴까요? 계약을 해제하게 되면 뭐를 본문하고 선악을 본문하고 원상회복의무가 있어. 원상회복의무. 원상회복의무. 전부를 반환해야 돼. 전부를. 선악을 본문하고 전부를 반환해야 돼. 선이고 악이고를 떠나가지고 원물하고
과실도 다 반환해야 돼. 과실도 다 반환해야 돼. 그러니까 해제를 했다고 해서 과실을 내가 수취한다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선이어도. 그래 여러분요, 우리가요, 우리 시험에 나온 거죠. 우리가 3년 전인가? 우리가 취소의 경우 선의의 매수에는 과실을 수취할 수 있지만 해제의 경우 아무리 선의일지라도 과실을 수취할 수 없다. 왜? 해제를 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고 원상 회복 의무를 하는데 이때는 받은 것 전부를 반환해야 돼. 받은 것 전부를 반환해야 돼. 그래서 뭐가 없다? 과실을 수취할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49번 정답 몇 번이다? 1번 이렇게. 자, 50번은요? 조건이죠? 우리가 이러면 조건은 뭐예요? 여기 봐봐. 조건부 뭐라고 했죠?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의사 표시죠. 그래서 조건의 의사와 조건의 표시가 있어야 돼. 그래서 의사 표시 일반으로 치가해서 조건 의사와 조건의 표시가 필요하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의사는 있는데 표시가 없다? 그러니까 조건이다 아니다? 아니다. 판례가 동기에 불과할 뿐 조건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 자, 법률행위 불법 조건이죠. 불법 조건은 뭐가 불법이라고 그랬죠? 불법은 뭐가 불법이라고 했어요? 암기하라고 했죠? 103조 위반. 103조 위반을 불법이라고 그래. 103조 위반. 그래서 불법 조건은요. 103조에는 103조 위반이면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죠. 무효는 조건이 무효예요?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예요?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건은 물론 법률행위 자체도 무효다. 여기서 무슨 말을 하면 안 돼요? 조건만 무효. 조건만 무효. 그러면 이것은 틀린 것이에요. 이렇게 시험이 잘 나오죠? 조건만 무효. 그러면 안 된다. 여러분 불능 조건은요 성취할 수 없는 거죠. 성취할 수 없으니까 플러스에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에 해제 조건은요 성취하면 소멸하니까 마이너스죠. 마이너스하고 마이너스 곱하면 뭐가 돼요? 플러스죠. 플러스를 뭐라고 그래요? 유효. 유효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조건 없는 법률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효는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한다? 조건 없는 법률행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4번은요. 법률행위가 정지조건, 이런 봐봐. 정지조건부 법률에 해당한다. 이 말의 뜻이 뭐예요? 항상 이러면 이걸 생각하라고 그랬죠. 정지조건. 정지조건은 항상 현재를 기준, 현재. 현재를 기준한단 말이에요. 조건은 뭐다? 효율. 여기란 말이에요. 효율이요. 그럼 정지조건은 현재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정지조건은 현재 효력이 없어요. 나중에 시험에 합격하면 차 사줄게. 아직 이런 공부하고 있으니까 차 사줘, 안 사줘? 안 사주죠? 조건이 성취가 됐어, 성취? 성취가 되면 그때 뭐래요? 효력이 뭐가 발생해요? 효력이 발생한다고. 그러면 장래 이건 뭐죠? 장래죠. 장래. 장래 나중에요. 장래 효력이 발생해. 그런데 정지조건은 현재. 현재는 정지돼 있죠? 효력이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지 조건보다 이 말은 현재 아무런 효력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정지 조건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법률로까지 발생을 많은 자가 다투는 자가 증명해. 다투는 자. 왜? 현재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현재. 그래서 법률 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증명한다. 여기서 문제예요. 만약에 조건이 성취된 여부, 성취. 성취된 여부는 누가 증명하죠? 성취된 여부는 누가 증명을 해요? 성취가 됐냐 안 되냐 누가 증명을 해? 효력 발생을 받는 자, 효력 발생을 주장하는 자. 효력 발생을 주장하는 자, 주장하는 자. 또는요, 권리 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는 거예요. 왜?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력이 발생하니까.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력이 발생하니까. 그래서 조건이 성취되었다고 하는 것은 효력 발생을 주장하는 자, 권리 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는 것이고 정지 조건부라고 하는 것은 현재 효력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효력의 발생을 다투는 자가 증명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정지 조건은 현재 효력이 없다. 효력의 발생을 다투는 자가 증명한다. 정지 조건이 성취된다. 성취. 그러면 성취가 됐을 때 효력이 발생하고 효력이 발생하니까 권리를 취득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조건이 성취됐다고 하는 것은 권리 취득을 주장하는 자, 효력 발생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을 하는 거예요. 무슨지 알겠죠? 그 다음에 5번은요.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는 사자가 항상 어디가 중요하냐? 신의체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했대. 이 말이 중요하다고 했죠. 방해. 그럼 여기 방해는 뭐예요? 방해는 고의에 의한 방해나 과실에 의한 방해를 포함한다. 고의 과실에 의한 방해를 포함한다. 방해는. 그럼 이러면 어떻게 하죠? 봐봐. 여기 우리가 시험이 언제죠? 시험이? 10월 28일이죠. 그런데 여기서요. 10월 27일 날. 10월 27일 날 여기 수면제를 먹였어요.
시험 못 보게요. 내가 언제 일어났냐? 10월 29일 날 깨어났어요. 자, 그럼 봐봐요. 이 사람이요, 나한테 시험에 합격하면 차 사준대. 갑이 나한테, 을한테. 근데 만약에 조건이 성취, 내가 시험에 합격하면요, 합격하면요, 불이익을 받은 상사가 누구죠? 갑이죠? 차 사줄 사람? 그 사람이요, 신의치가만 해도 조건 성취를, 합격을 방해했죠. 뭘 했죠? 27일 하루 전날 수면제를 먹여서 그 다음날 깨어나게 만들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나는 시험을 못 봤잖아요? 만약에 시험을 봤으면 합격했을 거 아니에요? 시험을 못 봤으니까 합격을 못 했죠? 그럼 내가 깨어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29일날 깨어나서 너가 만약에 10월 27일날 수면제를 먹이지 않았으면 나는 합격했을 것이다, 이 말이죠. 언제 합격했을 것이다? 언제? 방해한 날이에요? 시험친 날이에요? 깨어난 날이에요? 시험친 날, 합격할까? 시험친 날. 그리고 이걸 뭐라고 표현한다? 봐봐. 너가 만약에 수면제를 먹이지 않았으면, 다른 말로 하면 너의 방해 행위가 없었더라면 나는 10월 28일 날 시험을 쳤을 것이고 그때 합격을 했을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너의 방해 행위가 없었더라면 합격하였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 합격하였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 언제다? 10월 28일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뭐라 했죠? 방해 행위가 있었던 때 언제를 얘기한다? 10월 27일을 얘기하지. 이건 방해 행위가 있을 때가 아니고 언제다? 방해가 없었더라면, 수면제를 먹이지 않았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 언제다? 언제다? 10월 28일이죠? 그 조건은 방해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쓰려고 추산되는 시점. 다른 말보다 시험 치는 날 이때 성취된 것으로 보는 거예요. 알죠? 방해행위가 있었던 때가 아니고, 이게 작년 재작년 우리 시험에 나온 거란 말이죠. 방해행위가 있었던 때가 아니고 그러한 방해가 없었더라면 10월 27일 시험 조건이 성취되었으라고 10월 28일 추산되는 시점이다. 무슨 말 알겠죠? 근데 여기는 언제 얘기한다? 10월 27일을 얘기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틀린 것이죠. 알겠죠? 5번이 틀렸다, 이렇게. 지금 됐나요? 자, 그 다음에요. 자, 이걸 여기서부터 물권법이요. 5분만 쉬었다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